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경남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CJ헬로 지역 채널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올해 4.3 보궐선거에서는 경남에서만 국회의원 2명이 선출됐습니다. 그만큼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히 곧 오회찬 전 의원의 빈자리를 뽑는 창원 성산 지역은 막판 대역전극을 보여주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다 보니 지역민들의 관심이 더 컸습니다. 보도에 권정수 기자입니다. 4.3 보궐선거에 대한 전국의 관심은 경남으로 쏠렸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경남에서만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선거전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과 무게가 큰 만큼 후보를 낸 각 당 대표들은 앞다퉈 경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부 대표는 아예 주소까지 이전해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도왔습니다. 특히 진보정치 1번지 창원 성산 지역에서의 후보들 간 치열한 표싸움은 이번 선거의 백미였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뒤를 이어 출마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낸 데 이어 마지막 본선에서도 역전의 드라마를 써냈습니다. 당시 개표가 진행되는 내내 한국당 강기훈 후보에게 뒤지다 개표 막판 판세를 뒤집으면서 불과 504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가슴 조이면서 여영국 당선을 바라던 많은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원 시민의 승리입니다. 반면 보수색이 짙은 통영고성 보궐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큰 이변 없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이겼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약속한 공약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려달라는 여러분들의 염원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렸던 4.3 보궐선거. 치열했던 만큼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의 불꽃 튀는 열전을 예고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올해 경남하면 이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경남 마산 로봇랜드 개장입니다. 11년 만에 1단계 사업을 마치고 테마파크와 로봇 R&D 연구센터가 들어섰지만 각종 악재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남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지난 2008년부터 국비와 민간 자본 등 수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 11년 만인 올해 테마파크와 로봇 R&D 연구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개장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예고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비싼 가격에다 접근성 문제 등이 겹치며 지난 11월 말 기준 마산 로봇랜드 방문객은 10만여 명, R&D 연구센터 입주 기업도 목표인 26곳의 절반인 13곳에 불과했습니다. 흥행과 로봇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친 겁니다. 테마파크의 부진 속 관광 숙박시설 등 2단계 민자 사업을 추진하던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민자 사업자가 2단계 사업 중단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로봇 재단으로부터 펜션 부지를 사들인 뒤 제3자에게 팔아 차익으로 1차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재단이 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펜션 부지 41필지 가운데 한 필지가 재단 소유가 아니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마산 로봇랜드는 민간 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중 1차 상환금 50억 원을 갚지 못하며 개장 40여일 만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열린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산 로봇랜드 파행과 협약 내용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실시해박을 잘 체결했고 먹튀라든지 실시해기는 이런 사태는 추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그런 사태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실시협약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실시협약상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감 2일차에도 안일한 행정을 펼친 경남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마산 로봇랜드의 정상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이건 현재 상황으로서 매매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혀 나왔더라면 이렇게 실시협약을 해지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경남도는 관리감독도 안 하고 뭐 했냐는 거죠. 아직 로봇랜드 재단과 민간 사업자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남 로봇 산업 미래에 희망의 불을 켠 마산 로봇랜드. 경남도와 창원시가 앞으로 주어진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다가오는 경자년 경남 로봇 산업의 방향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대규모 미분양 사태 원인으로 꼽히는 마산 월영 부영 아파트. 올해도 여전히 4천여 세대 미분양과 건설사 사기 혐의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랜 미분양의 고리를 끊고 내년부터 성공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지훈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악성 미분양의 중심인 마산 월영 부영 아파트. 지난 1월 4,200여 가구 대단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파트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13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옛 한국철강터를 산 부영건설은 해당 부지의 중금속 오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국철강과 4년간 법적 소송을 벌였습니다. 토지 정화를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선분양을 시작했지만 지역 경기 불황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분양률은 4%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률 허위 신고로 부영은 아파트 계약자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아파트 전체가 미분양으로 남아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후분양을 결정한 부영은 또다시 국유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창원시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부영이 아파트 단지 안의 국가 땅을 무상으로 받기로 창원시와 이미 협의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는 겁니다. 설판에서 그게 이제 구지 안에 구부지가 구부지 구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유상 매입을 유상 매입을 해서 그 유상으로 전개설고 있었어요. 사기 논란 일자 부영 측은 이미 부지의 소유권이 넘어온 만큼 현금으로 땅값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영이 창원시의 고발 내용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부지 처리 문제가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법률상 민법상 부당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권 없이 취득한 것은 원상 복귀를 해야 됩니다. 형사로서 공방이 많을 거고 분명히 창원시에서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로도. 경찰 조사 결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부영은 무상으로 취득한 국유지를 다시 국가 소유로 돌려놨습니다. 부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자 창원시는 경남 전체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월영 부영 아파트 분양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13년을 끄어가지고 오늘 아파트 승인까지 왔는데 우리가 4,298세대라는 건 상당히 큰 세대입니다. 이 침체된 마산 쪽에 또 활력을 또 좀 불어엮고 당초 비싸다는 평가가 있었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낮췄습니다. 악취 등 민원이 예상됐던 하수 예비 처리장 개선 공사도 부영 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110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영 주택에서 요즘 뭐 또 상당히 어렵지만도 우리 창원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 13년 전인 지난 2006년에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마산 월영 부영 아파트. 지난 24일부터 1순위 청약을 시작한 가운데 새해는 경남의 악성 미분양 고리를 끊고
후분양 아파트의 첫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산업단지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바로 김해 골든루트 산달의 이야기인데요. 최고 1m까지 땅이 꺼지자 피해 기업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했고 관련 보도는 이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입주 기업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됐을까요? 장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사 중인 듯 바닥이 구겨져 있고 건물 아래에는 철골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평평해야 할 공장 바닥은 물결치고 있습니다. 땅이 내려앉고 있는 골든루트 산단의 지난 여름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바닥 철골 구조로 버티고 있는 건물과 바깥 땅의 높이를 비교해보니 30에서 40cm 침하는 기본이고 건물 아래가 90cm 가까이 텅 빈 곳도 있었습니다. 파일을 안 박은 부분에서는 그 나머지는 다 자동 심화가 돼서 다 비어 있으니까 공동화가 이 전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은 다리 위에 있는 집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단 내 기업 97곳 중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집안 침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 기업체들은 골든루트 산단을 국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한 만큼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년까지 지금 현재도 내려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량 부지로서는 뭐 사실 못 쓴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도저히 실패작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안 침하와 관련된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김해시의회에서 산단공에 대한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입주 기업들은 희망을 걸었지만 이마저도 소용없었습니다. 5년 사무기한이 지나서 공익감사는 5년 이내에 이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전 측에서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답변을 받았고요. 입주 기업들과 한국산단공 그리고 관계기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산단공 측이 직접 용역을 발주해 피해 원인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업체들이 산단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금 뿌리의 땅은 별다른 대책 없이 6년째 가라앉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올해 창원하면 이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개장입니다. 메이저리그급의 야구장이 지어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이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창원시가 NC다이노스를 유치하면서 한 약속이 8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기존 구장보다 두 배로 커진 데다 시설은 메이저리그급. NC다이노스 팬뿐만 아니라 전국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새로 구장을 짓고 오늘 처음 방문을 해봤는데요. 너무 또 새롭게 변한 모습이라 너무 보기 좋고 앞으로도 더 많이 야구 보러 와줄 것 같습니다. 새 구장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NC다이노스만 관중수가 늘었습니다. 올해 창원 NC파크를 찾은 관람객 수는 71만 274명. 애초 목표했던 100만 명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44만여 명과 비교했을 때 62%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창원 NC파크 개장으로 인해서 전국의 많은 야구 팬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 주셨고요. 실제로도 전국적으로 많이 찾아오셨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관람객 증가는 지역 경제를 띄우는 효과도 불러왔습니다. 인근 상권의 매출 증가는 물론 지역의 분위기도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창원 NC파크의 명칭과 사용료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당초 창원시 새 야구장 명칭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진 이름은 창원 NC파크. 하지만 옛 마산 지역의 시도의원을 중심으로 마산이 빠졌다며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명칭 문제는 청와대 청원에도 등정했습니다. 갈등 끝에 창원시의회는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공식 명칭을 결정했지만 NC구단이 명칭에서 여전히 마산구장을 빼고 사용하면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NC구단이 너무 적은 구장 사용료를 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200억 원을 들여 새 구장을 지었지만 NC구단이 낸 사용료는 100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적정선에서 그 사용료가 결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30억 원 지금 2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에 분납하는 거로 지금 최종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50억 3번, 80억 1번 이렇게 사에 분납하는 거. 결국 사용료 330억 원을 납부하기로 한 NC. NC가 새 야구장 사용료 명목으로 100억 원을 선납한 만큼 2년 내에 22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개장한 새 구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NC 다이노스. 2020년에는 더 좋은 결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양산시가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는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 자녀 2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은 변동 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거창의 황강고택이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663호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거창군 위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황강고택은 황산마을 거창 신시 집성촌의 대표적인 가옥으로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황강고택을 주변의 수승대, 구연서원 등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